자, 안녕하세요. 부지런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스케치업의 그 그림자 설정하는 그리고 그림자와 관련된 항목들을 연속해서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지난 강의 마지막이었을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섀도우 세팅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결국 여기서 보여지는 이 그림자와 이 날짜와 또 밝은 부분, 흰 부분, 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자에 관한 설정은 이 섀도우 세팅스에서 조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쪽이 이제 병원, 주출입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림자를 지금 켰더니, 역광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자,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자, 이런 식의 어떤 병원의 주출입구 쪽을 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태양빛이 이렇게 떨어져서 전면이 좀 밝게 나오고 이제 뒷부분이 이제 그림자가 진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빛이 떨어져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면과 이면이 빛이 받는 쪽이 아무래도 그림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림을 받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단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볼까요? 시간을 지금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자, 저녁 한 5시 넘어가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설정이 됐습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뀌고 있는데요. 날짜도 이렇게 변경하면 그 날짜에 따른 그림자가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 건물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태양의 고도를 또 스케치업에서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설정을 하냐면요. 자, 윈도우의 모델 인포 항목에서요. 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로케이션을 보시면은요. 지오 리퍼런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뭐 저는 거의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구글 어스에서 해당하는 모델링을 다운받았을 때 이 기능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능 안 써봐서 모르고요. 구글 어스를 안쓸 경우에는 뭐 체크하나 체크하지 않으나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보셔야 될건 이제 지오그래픽 로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국가와 이제 도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죠? 뭐 별의별 미국에 거의 뭐 아는 동네가 없네요. 뭐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 국가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 쪽에 찾아보시면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코리아를 설정하고 로케이션을 보면 한국은 서울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 잡혀 있지 않다는 소리고요. 자, 한국 서울로 설정을 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위도와 경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얘를 스케치업에서 위도와 경도를 국가와 도시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이런 위도와 경도를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자, 서울에서 뭐 이렇게 날짜와 시간 물론 이게 정교하진 않습니다. 뭐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쓰는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거기 밑에 Set Custom Location을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더욱더 정교한 위도와 경도 정보가 있다면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살짝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타임존에 나오고 있는 UTC 플러스 9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뭐 유니버셜 타임 뭐 코디네이트 이래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협정 세계시? 뭐 국제에서 공통으로 쓰는 그 시간 표준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그리니치 표준이 좀 이렇게 틀리다고 하죠? 정교하지 않다 그래서 UTC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단위를 사용을 하고 기준은 전부 다 런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UTC 플러스 9다. 그러니까 런던과 뭐 9시간의 시차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커스텀 로케이션에서 이제 수동으로 항목들을 다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솔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자, 결국 이 기능이 좀 재밌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섀도우 세팅스를 옆에다가 제가 조금 옮겨 놓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화면을 좀 멀리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릴 건이 솔라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솔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북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북쪽을 나타내는 게 뭐냐? 뭐 CAD 도면도 그렇고 이제 제도 성측에 보면 이제 일반 종이의 제도를 할 때는 뭐 위쪽을 북쪽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제도를 하게 되고, 예, CAD도 마찬가지고요. 스케치업도 지금 보시면 이 XY축에 이 Y축 자체를 북쪽으로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North Angle이 0도라고 되어 있고 Show in Mode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예, 화면에 이렇게 주황색 줄이 하나 쭉 생깁니다. 자, 끄고요. 켜고, 끄고, 켜고. 이 주황색이 북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업도 탑 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위에서 봤더니 예, 여기가 지금 예, 이쪽으로 주황색 선이 생기면서 아, 여기가 북쪽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NSEW 이래서 북남동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건물이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반드시 쳐다보고 있을 리도 없고요. 아, 뭐 아주 이제 각도가 조금씩 틀려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CAD 도면에도 방위 표시도 있고, 예, CAD 도면에 이런 건물이 방위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에는 CAD에 방위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이 출입구고 이쪽이 남향인데, 아, 이 출입구가 남향을 만들고 싶다, 이 출입구가 남쪽 방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예, 회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예. 얘를 선택을 해서 예, 이렇게 돌려야 되냐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돌리면 예,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 남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스케치업에서 예, 축이 뒤틀려 버리면 예, 모델링 하기가 번거롭고, 또뭐 90도 같은 경우에야 또 축을 돌리면 되겠지만 뭐 13.4도 틀어져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정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모델 인포에서요, 이 솔라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노스 앵글에서 이걸 셀렉트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클릭을 하고 화면에 오면 마우스가 이런 식으로, 이 마우스 커서가 이런 식의 어떤 방위 표시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땅을 클릭을 하시고 예, 요 각도를 요렇게 돌리시면, 자, 요걸 조금 옮겨놓고 보실까요? 예. 돌리면, 예, 요 방위에 따라서 북쪽을 향하고 있는 요 주황색 선이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했다. 클릭을 하시면, 예, 당연한 얘기로 여기가 북쪽으로 설정이 된 거고요. 당연히 여기가 남쪽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축을 바꾼다거나 어떤 모델을 돌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서울에 있는, 아유, 이게 아니죠. 자, 서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건물이 위도와 경도를 따왔으면 이 건물의 방위는 이 솔라 오리엔테이션으로 건물의 방위를 잡아주고, 그리고 건물의 방위까지 설정이 됐으면 이 섀도우 세팅스에서 자, 몇월달 예를 들어서 뭐 동지, 뭐 동지의 어떤 정오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일조량 분석할 때 쓰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그 날짜와 시간을 예,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을 설정을 하면 예,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 일조량 분석이라든지 정확한 어디가 햇빛을 많이 받고 예, 어디는 그늘이 지고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델 인포에 있는 로케이션에서 항목을 더욱 치밀하게 정교하게 넣으면 더 정교한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나 보통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림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북쪽이니까 내가 정면, 아까 말씀 제일 처음에 설정 말씀을 드렸던, 자, 여기서 빛 받는 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하면 예, 이쪽을 북쪽으로 설정을 해서 그림자를 켜면 예,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그림자를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케이션과 이 섀도우 세팅스가 결국은 예, 함께 연동이 돼서 예, 작업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죠.